21세기 초혁명주 이근희 회장이 메스하고 싶어서 합병이 걸린 바로 그 종목 직업 인간. 야 인간아 니나 똑바로 해. 우리 집 땅콩이다. 이 지금 뭐하노? 주식 분석한다 아이가. 차트 분석도 해야 되고 재무제표 분석도 해야 된다 아이가. 그리고 네이버 종토실 가서 개미 심리 파악도 해야 되고 셀 분석 파악해야 주식에 돈 딸 거 아이가. 한만 바지 있어. 제발 번제만 만들어주겠어. 뭔데 자스가? 사기 전에 분석해야지. 사고 나서 물리고 난 분석은 뭐하노?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 날짜 2020년 8월 28일이고 오전 9시 55분이에요. 화면창에 보이는 것이 유한타 정권인데 자 시스빅으로 제가 3,500만원 정도 땡겼어요. 그죠? 땡겼고 지금 영상은 제가 앞전에 오늘 바로 조금 전에 제 진원생명과 저점 맞추고 고점 초급등 나왔어요. 그죠? 주식이라는 항상 현금만 유지하고 있으면 사고파 열심히 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용작을 꼭 둬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제 가진 종목 말씀드립니다. 시스윅 다 팔았고요. 지금 가진 필로시스 헬스케어를 가지고 있어요. 7억 1700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 여러분들 단톡방에 3000명 되는 분들 다 제가 매도가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가지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뭐 사라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진원생명과 인실은 다 했고요. 일단 같은 내용이니까 이제 제 계좌를 오픈했거든요. 있네요. 예. 삼성증권 계좌고요. 94,000주로 5,000원을 매도 걸어놨습니다. 이거는 아침 매매 한 것도 안 했거든요. 예. 그 다음에 키움증권 오늘 진원생명과 제대로 먹었고요. 키움증권 우리 아들 계좌거든요. 여러분도 계좌가 몇 개 있으면 내가 왜 계좌 몇 개 하느냐면 한 계좌만 있으면 그냥 시절에 몰빵 치는 스타일이니까 제 매매가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제가 유튜브에서 제가 또 우리 후배님들이 항상 이야기가 저는 1억 가지고 7억을 만든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반대로 5억 가지고 1억으로 만든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 매매는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하기 힘들 거예요. 분산 투자도 하긴 하지만 많이 봤자 두 종목 아니면 세 종목이고 마지막 종자 또는 우리 아들 계좌로 키움 적건 있는 거 한 4억 정도 되는데 그거는 오늘처럼 다 들어간 상황에서 진원생명과학이 내가 생각한 초급락 구간이 나온다. 그럼 그때 수십비거든요. 쑤시가지고 한 달에 두 번 정도 기회 나오더라고요. 제대로 몰빵 찍어 20% 몰고 집에 가면 되거든요. 그럼 한 달에 뭐 4억 계좌가 한 달에 2억을 따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들어가고 저는 우량주 안 합니다. 장기 투자 안 해요. 가치 투자 안 해요. 주식 점상이 아니나 3일 이상 절대 안 들고 와요. 신풍제약이 한 달간 우리가 매매했지만 3일 이상 들고 간 적이 없어요.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고가매도 저가매수 고가매도 저가매수. 자 고가매도 저가매수 요령은 유튜브에서 단타고수 노하우치 보면 전기노인 단타고수 노하우치 보면 제 기법 영상이 있습니다. 기초부터 고급까지 다 있으니까 조금 영상을 보고 기법 배우는데 좀 시간을 줄여주십시오. 꼭 종목 추천 이런 것보다 물고기를 얻어먹으려고 하지 말고 물고기 잡는 기술을 배워야 되지 않나 막 그래 보입니다. 자 5,000원에 94,305주 걸어놨고요. 단톡방을 다 오픈했거든요. 오픈했고 정정할 생각도 없고 뭐 할 생각 없습니다. 자 방송을 진행하면서 싹 올라왔네요. 올라왔고 지금 마이너스 1%밖에 안 돼요. 이게 그냥 샀다 팔았다 할 거예요. 삼성증권은 지금 방송 넘는 분 제 말 들리시죠? 아프리카 회원님. 아프리카 회원님 화면창 보고 따라할 건데 그대로 제대로 하시면 되고 시스릭 올 제대로 먹었을 거예요. 진원생명과도 아마 적어도 10%에서 20%는 다 먹었을 것 같아요. 뭐 최고로 30%인데 30%는 귀신이 먹는 거고요. 자 그러면 필로시스 헬스케어가 과연 좋은 회사인가 아닌가 이 분목 차트 보고 영상 한번 들어볼게요. 자 시스윅이 역시 어저께도 시스윅이 하루에 40%짜리 나왔잖아요. 오늘 10,000원까지 빠졌어요. 지금 제가 11,000원에 팔았는데 초급당했네요. 예, 이거 놔둬서 뭐 이것도 우리 아프리카 회원님들 아깝죠. 그래서 주식이 막 지나가요. 근데 만족해야 돼요. 저도 이거 안 팔았으면 돈을 또 5,000만 더 벌었겠네요. 진원생명과학도 그렇고 1억 차이가 나네요. 그거 생각하면 단타가 안 됩니다. 자 시스윅 제가 11,000원에 다 팔았는데 내가 팔고 10% 더 올라가요. 몇 천만 더 벌 수 있는 걸 못 벌었거든요. 자 그러면 시스윅이 같은 형제예요. 뭐하고 필로시스 헬스케어 같은 형제예요. 그러면 시스윅은 어제 아침에 급등주 9배씩 나왔고 오늘 나왔다가 장주에 10,000원급 빠졌다 초급등 나왔고 필로시스 헬스케어가 4,510원 나왔다고요. 그럼 분차트 우리 한번 볼게요. 지지와 저항이 반드시 봐야 되는 게요.
자, 분 차트 보면 어디가 저항선인가 이런 꼭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일별 주가에서 고가, 시가, 저가, 종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어저께 급등주 구매실 필로시에서 우리 방송도는 아프리카 회원이 크게 해먹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날 하루 전날에 있는 빨간불 나 무지 주어져야 돼요. 이게 끝. 그 다음에 이때가 저 뭐라든가요? 우리 단톡방 3000명 되는 분들 이때 내릴까 올라갈까 내릴까 올라갈까가 잠시 머물었던 가격이 빠지니까 이까지 가격밖에 몰라요. 저항선이에요. 그럼 지금 빠지고 있죠. 다음은 어디가 저항선일까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 5000원이 저항선이에요. 그래서 제가 5000원을 일단 매도 내놨습니다. 삼성증권은 다 매매 잘 안하니까 내놨고, 저는 필로시우스 헬스케어를 오늘 저쪽 유한타증권을 샀다가 팔았다 해볼 예정이에요. 그러면 좀 분봉사 제가 볼때 행보하다가 5,050원, 5,060원 나왔다가 또 빠졌다. 그 다음 돌파되면 5,200원에서 5,700원, 심하면 6,000원까지 가능하다 이래 보여요. 이거 상방이고요. 하방은 개미들 죽이고 싶다면 애들 4,100원까지 뺄 수가 있어요. 4,100원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여러분 오르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 꼭 해놔야 되지. 안 하면 또 제 유튜브 보고 올빵 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더 경고방송 드릴게요. 저 필로시우스 헬스케어 돈을 11억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5억 더 살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계좌는 단타 계좌가 아니니까 5천원을 매도 내놨습니다. 한 계좌 유한타 계좌를 샀다 팔았다 할 거예요. 반드시 제가 단톡방이나 또 우리 후배님들 또 이 영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 순진한 개인 투자가잖아요. 꼬시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영상 참고만 하시고요. 제가 보는 주가 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저는 11억 원에 지나 필로시우스 헬스케어를 가지고 있어요. 삼성증권은 5천 원에 매도 내놨습니다. 정정할 생각이 없어요. 하지만 유한타증권을 샀다 팔았다 졸라게 할 겁니다. 예, 그 점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주식은 대형이에요. 대형의 추천이 아니다는 거 반드시 아시고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저한테 물고기를 얻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노하우를 배우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래 보이고요. 영상은 여러분들 뭐 살아야 주가 올리실고요. 일단 필로시우스 헬스케어 기본적 분석을 보면은 이런 회사는 가치주가 아니에요. 순 계좌주예요. 내년 되면은 이 회사가 상폐될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내년까지 들고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내년까지 왜 들고 가요? 신풍지약도 3일도 안 들고 왔는데요. 적어도 내일 안에 팔 겁니다. 빠르면 오늘 안에 팔 거고요. 예, 그저 받으시 명심하시고요. 아, 내일 아니면 월요일 안에. 주식 장기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계좌주예요. 그래서 같이 투자하는 사람, 우량주 투자하는 사람은 이런 종목 자체를 접근 하는 게 좋겠죠. 시수이, 필로시우스 헬스케어, 신풍제약, 액세스바이오, 대정학업 이런 거 접근하지 마세요. 우량주 투자, 같이 투자하는 사람 왜 그런 데 들어와요? 가치주가 뭔데요? 저평가주 잡는 건데요. 적자기업이 퍼가 나오나요? 퍼 계산 공식 아세요? 혹시 스스로 가치 투자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근데 물론 주식 이제 전문 고수님들은 가치 투자하는 고수님들은 다 자기만 노하우가 있는데 퍼 계산 공식도 모르면서 저는 예 가치 투자합니다 예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내가 그분에게 저 사장님 퍼가 뭐 약자예요?라고 물어보면 몰라요. 그래 놓고 같이 투자한대요. 참 주식이 참 그러니까 참 이 바닥이 참 뭣도 모르고 들어와서 호구들 처지인 거예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호구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저처럼 주식 전문가 방송하는 사람들 개미 빨대고 하는 거 쭉쭉 빨아놓고 수익 나는 거 올리고 빨기 쉽죠. 또 요즘 유사 투자 전문업체 어떤 데도 있습니까? 시간에 상한가 간 거를 제가 추천했대 가지고 가입해라 그러면요 호구가 얼마나 많은지 시간에 상한가 간 거를 홍길동 회원님, 우리가 집중 매집한 종목, 뭐, 어떤 종목입니다. 내일 10% 이상 날아갈 거니 잘 보시길 바랍니다. 당연 시간에 상한가니까 다음날 10% 이상 올라가죠. 그렇고, 호구 고객, 문자를 보내면, 1000명 중에 1명, 호구 고객이, 와, 진짜 고수다고 가입해요. 실력으로 증권 전문가 승부를 해야 되고,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해야 된다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보고 전문가 방송, 돈 내고 하는데 가입하지 마십시오. 어불성설이죠. 저도 유사 투자 업을 하면서 예, 업을 성설인데 가입 안 하는 게 좋아요. 아, 그리고 또 기법 배우는 게 좋다 이래 보이고요. 여러분들 중심 잡고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주식이 차 급등락 심하죠. 시수익이 제가 12,400까지 가다 또 빠지네 그죠. 단타 여러 번 하면 되는데 뭐 저도 많이 빠지면 또 하려고요. 이거 만
한 600원 내려면 하려고요. 그전에 할 마음이 없어요. 지금 제가 보는 것은 필로시스 헬스케어. 아침 영상은 제 진원생명과학과 필로시스 헬스케어 집중하죠. 이거거든요. 분차트 마치기 전에 한 번 더 봐드린다면, 분차트 조금 행보해야 돼요. 에너지를 모아야 돼요. 왜? 에너지를 좀 모아줘야 올라갈, 힘이 있는 거예요. 아침에 급락이 나오면서 몰빵친 개미들 물량을 쭉 빨았거든요. 올라갔죠? 고수들 틀어요. 쫙 행보해요. 빠져요. 이런 구간. 올라갔다 내려갔다 구간이 박스 구간이 좀 2시간 정도 모여야 됩니다. 그럼 초폭등이 나와요. 제가 볼 때는 5천원 봐요. 그 다음 저항선에서 매도 치고 다시 떨어지고를 잡으면 그 다음 상승부를 보지 않을까 그래 보입니다. 이상 유튜브에서 청기노인 채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청기노인입니다. 필승! 청기노인 채널 구독하기 눌렀나? 좋아요 눌렀지? 계속 가는 기다. 배신은 없다잉.